총 길이가 몇 미터짜리예요? 스푼 치고 예. 벙커 못 가서 또 스푼 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해바위. 그래도 뭐 충분히 파5에서는 결국은 원퍼트가 돼야 되니까요. 예. 뭐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괜찮은데요? 아, 몸이 일어났어요. 이거 다 갔는데요. 빅죽으셔가지고 네, 아 타이밍이 놓쳤어요. 그쵸. 이럴 때 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왼쪽 가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일어나게 돼. 아 저도 이제 바쁠 때는 이제 촬영할 때는 일할 때는 그린에 나오고 싶은데 필드 나오고 싶은데 네. 못 나가니까 네. 자꾸 이게 채널을 통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해가지고. 보게 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 그 유튜브가 예. 지금 구독자가 42만이 넘었거든요. 아우. 1년은 6개월 됐는데 예, 예. 40에 넘었는데 외국에 42개국에서 봐요. 오. 미국이 한 9%, 예. 캐나다가 한 뭐 2%, 일본, 뭐 베트남. 예. 뭐 다 교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뭐 독일 안 보는 데가 없습니다. 끊어갈게요. 넘기는 거는 뭐 저 반칼 보고 때리셔도 예. 예, 그래도 됩니다. 자, 좋아요. 못 먹어서 또 너무 왼쪽으로 간대. 자, 좋아요. 못 먹어서 또 너무 왼쪽으로 간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아요. 나이스야. 네. 그런가? 페어웨이 같은데요. 아, 나이스 페어웨이. 야, 이제 뭐 어두워지는데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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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나이스! 네, 고맙습니다. 115A로 치겠습니다. 네. 나이스, 괜찮습니다. 아, 이번에 또 일어났나요? 네, 조금 다운힐이라.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럽 쓸 때 예.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우 각도로 뭐 샌드 예. A 피칭 정도는 5% 거리 예. 남은 거리 5% 안에 붙이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50야드면 5야드 안에. 5야드 안에. 예. 아. 예를 들어 롱 미들 아이언이면 7% 안에. 예. 롱 아이언이면 예를 들어서 200야드 남았다. 아, 그럼 그러니까, 20야드. 그게 목표를. 아니, 나 지금 20년 전에 우리 이종원 씨 만나서 골프 하면서 예. 사실 그때는 몰랐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골프를 뽑아 놓으셨네. 그게 괜찮은 건가요? 예, 예. 예. 아, 그럼 편안하죠. 예. 아, 저도 그 목표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제 방법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유, 그 나름대로의 그런 거 갖고 예. 계시는 거예요. 팔을 몇 개 잡는 게 아니라 그 클럽 별로 제가 갖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 예. 안에 늘려고 하는 몇 개 가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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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편해지겠는데요. 예. 5% 필요 한번 줘볼게요. 나이스. 경사가 약간 후기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요. 예. 이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이거 너무 긴데요. 슬라이스. 오르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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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우! 아, 야, 네. 나이스 버디. 네, 고맙습니다. 오우! 아, 야, 네. 나이스 버디. 네, 고맙습니다. 나이스 버디.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자, 이제 8번째 홀에 왔는데요. 네. 이 홀도 사실 그린 되게 까다로워요. 350m 파4입니다. 굿샷. 아, 굿샷. 아, 제일 좋은 자리 같습니다. 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니, 골프를 저보다 더 편하게 치세요. 아이고. 예?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정말요. 저보다 진짜 더 편하게 치세요. 아. 굿샷. 프로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힘만 들이고 백스윙하고 내려와서 임팩하는 순간 네, 몸 거기 맞추고 네. 그게 네. 와서 보니까 프로님이 하시는 네. 게 이제 그게 보이는데 아 보입니까 눈에? 그게 제가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저는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올라갈 때 하나도 힘 안 주자. 예. 그다음에 이 머리 이 높이가 예. 올라갈 때가 많아요. 제가 키가 커서 이 머리 높이를 유지하자. 예. 그다음에 그냥 가볍게 휘두른다. 딱 요거만 생각해요. 아. 코스에서. 예. 예전에 하고 달라진 게 물론 젊은 분들이 이제 티칭을 하면서 요즘 유튜브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오른손은 그냥 거들 뿐 왼손을 치는 거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은 또 골프는 결국은 같이 양손을 쓰는 거다. 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볼 때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는 게 맞거든요. 아.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써야 돼. 예, 예, 예. 타이거우즈한테 내가 예. 퍼트나 모든 걸 할 때 뭘 하냐? 나는 오른손, 자기는 오른손으로 치고 오른손을 때린다. 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들어올 때 역시 그 힘을 꽉 주는 건 아니지만 스냅이나 모든 공을 체를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오른손을 써야 되는 거죠. 힘을 쓴다기보다도 헤드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체를 흔들어 버린다든가 뭐 손목 스냅을 쓴다든가 예. 하여튼 결국 오른손을 써야만 합니다. 전에는 그 20년 전에 저희 배우기는 왼손으로 시작하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 이 테이크웨이 할 때는 양손을 같이 하고 어깨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왜냐면 팔만 하면 이 몸이 안 돌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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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결국 그렇죠. 미스 나니까 네. 이 여기하고 왼쪽 어깨 그립 예. 양손 그립하고 같이 이렇게 쓱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 다운스윙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이 골반이 쓱 돌면서 체를 리드하는 거.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 166야드 오른발까지 170 보고 7번을 붙이겠습니다. 약간 오른쪽인데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 큰가 봐요. 예. 큰 것 같아요. 156. 굿샷. 나이샷. 아우 좀 큰데요? 임팩트 소리가 네. 좋으세요? 조금 이제 이번에 저 내 생각보다 한 5m 정도 짧게 잡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조금 세게 들어갔어요. 결국은 골프는 지금 소리가 좋았잖아요. 예. 정타에 맞아야 거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굿샷. 아, 길었나 보네요. 아, 여기가 그린이 어려워서. 오, 저렇게 많이 갔어. 네, 나이스 괜찮습니다. 거기 홀 지나면 또 저기 내리막이에요. 여기서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 여기에 슬라이스 라인 맞죠? 조금. 나이스 버티. 나이스. 이야, 그냥 그대로 가네. 그대로 하나도 안 먹고. 여기서는 슬라이스 좀 나올 것 같은데. 건시된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약간 아, 안 먹는다. 나이스. 오케이, 컨시드. 네. 저기에서 착각하셨군요. 오르막인데 내리막으로 생각하죠. 예, 저쪽에서는 내리막인데 네. 여기서 와서 보니까 오르막이에요. 여기에 그린이 예, 예. 이렇게 생겼어요. 어... 앞이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면 오르막이고 여기 지나면 꽉 굴러가 버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홀이 색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린 맞추기가.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색깔에서 봤을 때 165인데 나무간 거리가 18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캐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맞고서 오버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린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앙에 맞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예. 예. 여기는 꼭 참고를 해야 되겠네. 예, 이 홀은 예. 그린을 알고 근데 또 짧게 치면 오르막이었다가 또 내리막이에요. 퍼터 치기 그린 너무 맞추기 힘들고. 예.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홀에 왔습니다. 아이 뭐 우리 이정원 씨하고 그 전에 이렇게 몇 번 밖에서 뵙기도 하고 했지만 골프는 사실 한 20만에 우리 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참 많이 변했다. 점수를 잘 내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골프를 생각하시는 게 너무 많이 변했다. 너무 네. 여유 있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저도 오늘 공부를 하나 한 게요. 클럽마다 샷할 때 성공률을 예를 들어서 약간 미드라인 150m는 7% 이런 걸 목표를 두고 한다는 게 아,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하는 걸 또 오늘 배웠어요. 그 제가 생각하는 네. 골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쳐야 되는 운동이 아니라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잘 칠 수가 없는 예. 운동이죠. 예. 근데 아무리 제가 잘 친다고 해도 분명히 한두 번씩은 뭐 해저드든 아니면 오비든 이렇게 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그 홀을 마무리 짓느냐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는 오늘 이종훈 씨한테 또 배운 게 있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내 목표를 10% 뭐 7% 5%로 둬라.
저도 이제 이 가르칠 때 네. 우리 이종원 씨의 그 목표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예. 사실 파이브오버의 그 상품을 드리기로 했는데 예. 또 지금 투오버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파이브인데 뭐 무조건 상품 받으실 것 같고요. 일단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0m 파파이브입니다. 예. 왼쪽 도그렉. 저기 카트보다도 조금 오른쪽으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 나이샷. 나이샷. 아, 네. 살짝 삘 아픈데요. 좋습니다. 굿샷. 저 궁금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예. 티박스에서 예. 저희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예. 이게 선 어떤 가상의 선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선하고 가상의 선하고 이게 일치했을 때 네. 이 발 위치로 인해 가지고 말들이 많거든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쵸? 볼 위치입니다. 그죠. 볼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의 선에서 예, 예. 뒤로는 두 클럽이 맞나요? 두 클럽.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예. 여기서 두 클럽이죠. 예, 예. 그럼 직사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 안에서는 볼이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볼은 여기 있고 다리는 여기 나가 있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볼이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볼이 놓여 있는 위치가. 만약에 공을 여 안에 놓고서 예. 물론 이렇게 친 사람 없지만 예. 뒤에서 달려와서 이렇게 친다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어. 네. 아, 제가 위치. 그 옛날에 예, 예. 83년도에 싱가포르에서 골프 대회를 하는데 예. 대만 선수예요. 근데 17번에 왔는데 그때가 1980년도니까요. 우승자가 36,000불이에요. 싱가포르 대회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네. 근데 홀인원이 18만불이에요. 와, 더 근데 이 선수가 17번에 왔는데 예선 탈락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글에도 예선 탈락이에요. 근데 화가 난 거예요. 채를 9번을 빼서 걸어가면서 막 화가 나니까 턱 이랬는데 볼이 굴러간 거예요. 여기 아니고 굴러가잖아요. 걸어가면서 때려버린 거예요. 쫙 하더라고요. 맞는 게 스위스 팟이에요. 그게 홀인원이에요. 18만 불을 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한 30초 동안 조용해요. KD도 소리를 못 하고 본인도 기뻐할 줄 모르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뭐가 반칙은 아니잖아요. 반칙은 아니죠. 네. 그 바스는 벗어난 것도 아니고. 공이 멈춰 있었고. 그렇죠. 멈춰 있었고. 굴러가는 거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야. 자, 색간샷 이제 아이언을 딱 예, 6번 아이언으로 남은 거리 한 130 정도만 남겨놓고 치겠습니다. 예. 샷. 괜찮다. 나이스. 딱130 남겨놓으시네. 130 조금만 남겨놓으시네. 오늘 제가 저 우리 이종훈 씨하고 플레이하면서 느낀 거는 코스 전체 거리를 보고 내가 다음 샷을 몇 남기고 몇 남기고 이런 그 공략을 가지고 골프를 치시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미스를 해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훨씬 좋으세요. 내가 보니까. 굿샷. 네, 잘했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네. 참 그 오늘 우리 이종원 씨 플레이하는 그 공략을 보고 또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이렇게 하시는. 네. 전에는 네. 근력이나 힘이 좋을 때는
드라이브도 막 30씩, 300씩 때리고, 네, 네. 그리고 7번 아이언까지 180m까지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네. 그거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그렇죠. 예. 결국은 어차피 쇼게임이고, 예. 결과적으로 내가 게임했을 때, 그걸 보내는, 예. 예. 보내는 거니까요. 예. 그게 나는 얼마 나간다. 그게 예. 남자로서. 근데 그 이제 광고처럼. 대개 보면, 저, 아마추어들의 고민을, 예.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모시고 그냥 레슨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대개 다 나 그리 좀 나게 해주세요. 네. 예. 아, 근데 그 예전에 광고도 그 있었잖아요. 예. 남자는 거리다란 그것 때문에 멘트가 예. 무조건 그 거리가 동반자보다 떠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골프들의 분류가 두 분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종훈 씨처럼 계산된 딱딱 해서 아 내가 그걸 만족을 하는 네. 내가 샷을 하고 싶은 샷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오비가 두 개나도 그냥 막 280m 때리면 나는 그게 성공이라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네, 골프는 다 이제 골프를 알게 되면 돌아와서 이렇게 공을 내가 컨트롤하고 이런 걸 기쁨으로 가지고 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샷. 야, 이거 버디인데요? 와, 조금 길었습니다. 길었습니다. 정말 잘 쳤어요. 네. 오, 좀 길었어요. 샷 잘 들어갔,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예, 좀 크게 잡았는데, 한 클럽 네, 크게 잡았는데. 너무 잘 들어갔어요. 예. 네. 역시 계산대로 딱 치시네. 31. 무슨 107m가 나오고 있었듯이. 31. 아, 붙었다. 나이스. 아오, 들어가, 들어가. 아오, 아오. 야, 아오. 야, 그림 하나 봤어. 이 날씨 이걸. 예, 고맙습니다. 야, 오늘 야. 뭐, 저, 우리 이종훈 씨하고 치니까 어프로치 두 개가 들어갔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게 드라마로 치면은 굉장히 클라이막스가 제대로. 아, 기가 막히게. 예. 나이스 이글.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잘 치셨는데 내리막이다. 스톱, 스톱. 아, 잘 치셨다. 베스트. 야, 그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스톱한다. 야, 베스트예요, 베스트. 감사합니다. 이제 저런 퍼터가 이제 상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상상을. 조금 저녁 늦어서 좀 그린이 약간 느려서 그런 거예요. 정말 잘 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슬라이스 먹는다. 네. 아, 에이, 결국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3파트 하셔서 39를 치셨어요. 3오빠. 감사합니다. 예. 요넥스 드라이버 예. 타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소금을 걸었는데요. 아, 소금 갖고 있는데 소금. 아, 이거군요. 아, 예. 예. 요즘 이거가 뭐, 있고요. 예. 이거는 저희 운동할 때 예, 예, 예. 그 굉장히 좋은 소금입니다. 그 포카리 스웨트 맛도 나고 그래서 아, 에너지 플러스라고 해서 소금인데 예, 예. 이거뿐만 아니라 또
그 식용 소금이 또 있습니다. 그 좀 고가인데 예. 그것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이종훈 씨가 또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금, 몸에 좋은 또 소금을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자, 드라이버 이제 뭐 보내드리는데요. 네. 제 거보다는 저희 와이프 골프 진짜 시작을 예, 예. 하셨잖아요. 좀 요즘 재밌게 치고 있어가지고 예. 와이프한테 선물 주고 싶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성 드라이버로 예,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바쁘신데 너무 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끔 이제 예능도 좀 나오세요. 이렇게 골프 잘 치시고 그 뭡니까 생각도 좋으시고.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아, 이정원 씨처럼 골프 치면 되게 쉽겠네 하는 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예, 저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골프라는 게 결국은 저희 인생살이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제가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예. 여러 가지 힘든 고비가 있고 그 고비를 넘었을 때 이 성취감이라는 게 예.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들이 말이죠. 예, 예. 요 파우치가 인디란 크라스라고 예, 예. 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가지고 다니면 되게 좋습니다. 요 인디란 크라스 찍혀 있고요. 예. 골프 치실 때 꼭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예, 그, 감사합니다. 좋은 소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예, 예. 많은 분들한테 행복 주는 그런 연기 부탁드리고요. 예. 또 예능에도 많이 나와주시고 골프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환 클래스 한번 예. 끝내시죠. 자, 임진환 클래스. 인생에서 예. 골프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솔직히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 되면서 신체적으로 많이 이제 탈 수 있는 운동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물론 유산소 운동이나 다른 운동, 체력 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골프나 운동은 제가 60대고 70대고 80대에서도 우리 와이프랑 또 좋은 동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운동만큼 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공부되는 운동이 없어요. 한 홀 치면서 결과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또 게임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 18번 기회 속에서 희노애락이 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인생을 배우고 또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골프 생각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버디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좋은 데서 좋은 공기, 좋은 동반자하고 즐거운 라운드 되시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따로 또 좋은 모습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